질문하러 나오면서 이렇게 스님께 말씀을 듣고 하는 이제 기쁜 마음도 있는데 막 긴장을 하는 거예요. 그러고 보니 어떤 일을 할 때나 직장에서도 일이 맡겨지거나 이러면 막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건 어떠건 막 긴장을 너무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하면 될 텐데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조금 전에 질문하러 나오면서도 좋으면서도 이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. 그건 어떤 마음이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이렇게 잘 다룰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. 예, 그것도 일종의 이제 내가 우리가 사회 속에서 실수 안 하는 거,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기 스스로 관대한 거를 별로 못 배운 거죠.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. 이렇게 세상이 항상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세상의 조건은 되게 복잡다변하니까.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황이 안 맞으면 실수할 수도 있고, 또, 뭐, 사람이 지라. 아무래도 뭐, 아무리 내가 철저히 준비해도 실수할 수도 있는데, 내가 그 과정에서 게으르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스스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지만, 또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, 뭐 실수하고, 또는 뭐 일이 안 되고 이러면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용인하고 하는 그런 훈련이 별로 안돼 있는 거죠, 우리가 사회에서. 사회 속에서 항상 넌 실수하면 안 돼, 성공해야 돼. 이런 쪽으로만 내몰리다 보니까, 사람들이 자기 실수에 대해서 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힘이 되게 약해요.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우리가 아라한이 아니고 아라한도 실수하거든요.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보면 번뇌는 없지만 그러니까 실수는 할수 있는 거죠. 예를 들면 실수라고 보기보다 뭐 하여튼 판단이 약간 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. 우리가 이제 그런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하고 모든 거에 대해서 100% 완벽한 판단을 한다는 건좀 다른 문제거든요. 그건 정보가 부족해서 판단을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그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런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, 아, 실수할 수 있다. 그리고 거기서 배워서 다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면 되는 건데, 우리는 실수 자체를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해요. 왜냐면 실수하지 안 된다는 집착이 있기 때문에.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되지 않습니다. 그건 내가 원치 않는 방향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받아들이고 그 무아이지혜를 받아 진리를 받아들이다 보면 아니 뭐 실수할 수 있다는 거.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이 수행을 할수 있어요. 그럼 뭐 세상도 마찬가지고. 그러면 내가 이렇게 거머쥐는 게 없는 사람은 사실 두려울 게 없거든요. 뭐 내가 좀 실수하면 다시 개선하면 되지.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큰 문제가 아닌데, 이제 실수를 아예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욕망 때문에 긴장이 되고 초조해지고 이런 게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실수에 대해서 스스로 좀 뭐랄까, 관대해진다 할까요? 그럴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좀될수 있을 겁니다. 그게 다그 이제 자아의식,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된다, 항상 나는 이래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하고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, 선생님.